이번 주 ADT 캐스플레이 5위는 삼성의 유수 최태인 선수입니다. 부산과의 경기 2사 2루 상황, 이종욱의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죠. 정확한 송구까지 보여주며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4위는 앞서 안타 하나를 도둑맞은 두산 이종욱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하나와의 경기에서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를 감각적인 캐치로 잡아냈는데요. 마치 무에타이의 한 장면 같은 펜스플레이, 종박이란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네요. 국민 유격수 박진만 선수가 ADT 캡스플레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 이범호의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는 호수비를 선보였는데요. 이범호 선수는 너무나 아쉬웠겠습니다. ADT 캡스플레이 2위는 안치홍 대신 기아의 2루를 책임지고 있는 홍재호 선수입니다. 9회 말 무사 2루 상황 멋진 점프 캐치로 마무리 앤서니를 구했습니다. 앤서니, 나 잘했어니? 대망 1위는 넥센의 중견수 이태근 선수입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타구를 긴장을 타고 올라 잡아내며 이닝을 종료시켰죠. 나라라 태권브이다운 수비를 선보이며 ADT 캡스플레이 넘버원 장면으로 선정됐습니다.